있는데 이거를 막 관심 있게 찾아보셨는지 안 주셨는지 그러면서 지금 이런 질문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되게 성숙되지 않았어요. 지금 뭐냐면 기초 early adopter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초기 단계거든요. 오늘 강의는 제가 마치겠고요. 우리 도로교통에서 자전거는 타죠? 네네. 다 아세요? 네네. 몇 차인가요? 어디서? 법규. 도로교통법에서. 혹시 그 질문할 게 있습니까? 배도 고프고, 힘도 들고. 자,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ペダル하기 싫으실 때 이제 뭐 전기로 타거나 자전거처럼 타기 싫으실 때 스로틀 내리시면